그러면 그 인텔 코리아의 박종인 차장이 앞으로 나와서 그 터보 부스트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텔 코리아 기술팀의 박종인입니다. 조금 전 그 인텔 코리아 이재원 사장님으로부터 새로 발표될 코어 i7과 코어 i 프로세스의 큰 기술적인 향상 어떤 드론 포인트를 전달받으셨는데요. 그 중에 정말 하이라이트 말씀은 터보 부스트, 그리고 터보 부스트가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이며, 그리고 터보 부스트가 이니블 됐을 때 우리가 쓰는 실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베치마킹 툴에서 얼마만큼 성능 향상이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는지 제가 앞으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준비한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제게 가까운 화면이 Core i5-750 프로세스가 탑재된 시스템이고요. 플러그는, 즉 기준 플러그는 2.66GHz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시스템이 기존의 Core2 코드 프로세스가 탑재된 시스템이고요. 플러그는 동일하게 2.66GHz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디오 카드 및 다른 사양들은 동일한 사양이고요. 그러면 먼저 데모를 진행하기 앞서 화면에 떠 있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에 4개가 그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데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어도브의 포토샵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화면으로는 퓨처마크사의 시네벤치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윈도우즈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CPU 코어가 얼마만큼 사용되고 또 각각의 코어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그래프로 보여주는 툴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그 위에는 이번에 터보 부스트 기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입니다. 즉 사용자가 내가 터보 부스트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샀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내가 쓰고 있는데 터보 부스트가 됐는지 정말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할 길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 이번에 나오면서는 그 터보 부스트 모니터링 기능을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서 기준 클락인 2.66보다 터보 부스트 업이 된 경우에는 숫자와 그래픽으로 그 기준 동작되는 클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데모 진행 시에 이 터보 부스트 모니터링 툴의 변화하는 클락과 맥시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모를 위해서 저쪽으로 잠깐 이동하겠고요. 먼저 그 왼쪽 밑에 화면에 있는 그 CPU 코어와 각 코어 간에 얼마만큼 사용되는 양을 보여주는 툴에는 거의 CPU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럼 먼저 포토샵에 있는 사진들을 불러서 제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게끔 제가 레디를 시킬 거고요. 포토 코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진 파일을 불러서 JPEG 이미지로 통보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네벤치의 CPU 렌더링 스코어는 얼마만큼 빨리 수행한다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있는 소요된 시간을 가지고 두 시스템 간의 그 성능을 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네 개의 코어를 같이 렌더링을 했을 경우에 터보 부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포토샵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먼저 그거를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시키고요. 그러면 터보 부스트 모니터링 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3.0607까지 잠깐 올라왔다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시네벤치 툴로 들어가서 제가 코 4개를 같이 동시에 렌더링 작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모니터링 툴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코어가 지금 왼쪽 화면에 그 새로운 i5-750 프로세서가 탑재된 시스템에서는 2.8기가 그리고 코어가 지금 풀 100% 가깝게 현재 사용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의 코드코어 시스템도 100% 가까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에 마크된 2.66기가짜리 속도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새로운 i5 750 프로세서의 시스템에는 2.66GB지만 4개의 각각의 코어가 2.8GB로 부스트업이 돼서 현재 4개의 스레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약간의 렌더링 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1분여 가까이 렌더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1분이 넘어가면서 코어 5 750 프로세서 탑재된 시스템은 거의 렌더링 작업을 끝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의 지금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 20여 초, 예, 23초가 걸리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존의 포트 코드 시스템은 계속해서 렌더링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실제 측정한 결과보다는 약간 좀 차이가 적게 나는데 기존에 그 1분 23초 걸리는 새로운 그 코어5 750 시스템과 그 다음에 기존의 포트 코드 시스템 간의 렌더링 그 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거꾸로 좀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다시피 코어 하나를 주로 쓰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 있는 의문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어 하나에 주로 작업을 하게끔 명령을 하고 그에 따른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통합수도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일단 포토샵을 갖고요.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렌더링 작업을 하나의 CPU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저 터보 부스트 모니터링 툴에 올라갔던 CPU 플랍이 부스트업이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2.66기가 마크된 CPU가 3.07GHz부터 3.2GHz까지 터보 부스트업이 돼서 지금 하드웨어 렌더링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같은 시간에 작업을 시작했지만 렌더링 하는 데는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전체적인 코어 하나가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기존에 측정했던 데이터, 즉 코어 5 750 프로세서가 탑재된 시스템은 3.15초 그리고 기존의 코드 시스템은 5분 10여 초에서 15초, 즉 40초 이상 크게 차이나는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게 거꾸로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20% 이상 하드웨어 렌더링 작업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끝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내면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터보 부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툴에서 어떠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지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옮겨서 다음 데모는 이제 AV, 즉 오디오나 비디오 등에 상당한 미디어 콘텐츠를 어떤 특정한 폼에서 인코딩할 때 얼마만큼 또 다른 성능 향상이 있는지 보이라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게 가까운 화면이 코어5 750 시스템이고요. 반대쪽이 기존의 포스트 코드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툴들이 올라와 있고요. 또 동일하게 어떻게 터보 부스트 되고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험 앵코더의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서 기존의 ABI 폼에서 어떤 파일을 들어오고요. 출력 형태를 HD720P로 설정하고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와서 이 스피드웨이라고 그 미디어 콘텐츠가 불러와서 이제 준비된 상황이고요. 제가 제작 버튼에 들어가서 네, H.264AUC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이 아닌 CPU 쪽에 워크로드를 줄 수 있는
맛을 언책을 하고요. 반대로 투코드 시스템도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AV 인코드의 특정한 포맷을 720p 같은 형태로 지정을 하고요. 확인하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링크사의 파워 디렉터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또 소개를 잠깐 못드렸는데요. 사이버링크사의 파워 디렉터 8.0 버전을 사용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한 미디어 파일이나 그림 파일을 그 자기 원하는 포맷으로 컨버전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고요. 제작 단계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264AVC 포맷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돌비 디지털 5.1을 옵션으로 선택을 하고 미리 컨버전 되는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곰 인코더 쪽으로 가서 일단 인코딩 하는 레디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눌러서 동시에, 거의 동시에 시작을 인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했고요. 반대로 파워 디렉터 화면에 와서 같은 컨버전 파일을 H.264AVC 포맷으로 컨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속 작업으로 돌고 있는 곰 앵커도도 AV 인코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떠있는, 즉, 전면에 쓰이는 거 보면 파워 디렉터 어플리케이션도 같은 파일을 인코딩 중에 있으며, 현재 터보 부스트 모니터링 툴에는 각각의 4개의 코어가 2,008기가까지 터보 부스트에서 오퍼레이션을 작동을, 터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V 인코딩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에 끝내는가, 즉, 소요된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성능 향상이 성능 향상이 있는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왼쪽에 있는 새로운 파워파이브 750 시스템에서는 벌써 인코딩 작업이 끝났고요. 토탈 소요된 시간이 39초하고 포워드 코드 시스템이 이게 42개 50초. 네? 42, 50점. 예, 예. 아, 요거는 이제 저기 비디오 쪽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가 토탈 소요된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끝났는데, 데모의 어떤 그런 부분인지 같은 단언스럽긴 한데, 제가 요거를 데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데모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경험했고 즉 측정해왔던 갤럭시로 보면은 그 AV 같은 파일을 인코딩을 두 개를 띄워놓고 인코딩을 하고 있었을 때 20% 이상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